한밤중에 학교의 빈 교실에 모여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간 큰 아이들. 딸기부터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예전에 공동묘지였고 귀신 하나가 학생으로 변해서 지금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돌돌이는 화장실에 휴지 귀신만큼이나 흔하다며 재미없다고 하고 자두는 시시하다며 엄마가 직접 겪은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자두의 엄마는 온갖 종교 물품을 꺼내놓곤 부처님, 하나님, 알라신에게 남편의 승진 염원 기도를 드리는데 그렇게 다 빌면 누가 소원 들어주겠냐고 하는 자두 아빠. 하지만 엄마는 제사 드리러 가는 아빠에게 조상님들한테도 빌으라고 합니다. 그 후 자두와 엄마는 시장에 나왔다가 고양이를 보는데 엄마를 보자 겁에 질려서 도망가는 고양이. 엄마는 그런 고양이를 보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눈치챘나? 장을 다 보고 온 엄마는 왠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자두한테 장 본 거 냉장고에 넣으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엄마. 그리곤 몸이 안 좋은지 식은땀을 흘리며 알아두었습니다. 잠시 후 옆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화들짝 놀라서 누구냐고 묻는데 장발에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이 방 주인이라고 대답하면서 자두 엄마가 새벽에 온갖 신들한테 기도하는 바람에 어지러운 기운을 틈타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곤 엄마의 몸을 빌려서 대신 여기서 살겠다고 하는데 돌려서 여는 로션 뚜껑을 힘으로 뽑아버리는 귀신. 자두 엄마는 일어나 보려고 하지만 온 몸에 힘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귀신에게 몸을 뺏기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싸우는데 가위에 눌리고 있던 건지 자두가 방에 들어오자 잠에서 깨는 엄마. 하지만 엄마는 그 뒤로 자꾸만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때 어떤 할머니가 개똥이네 집 맞냐며 자두네 집으로 오게 되는데 평소답지 않게 길 잃은 할머니를 문전박대하는 엄마. 하지만 할머니는 배가 고프니 밥 한 끼 차려달라고 하는데 자두의 눈치가 보여서 그런지 엄마는 억지로 초라한 밥상을 차려주고 할머니는 식사를 다 한 후 집 밖을 나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엄마에게 요망한 것이라고 하며 썩 떨어지라고 하는 할머니. 엄마는 역시 보통 노인네가 아니었다고 하면서 뿌리칩니다. 할머니는 엄마에게 저승으로 돌아가라고 하며 공격하는데 아무래도 아까 그 악귀가 엄마 몸에 빙의한 것 같습니다. 결국 할머니의 승리로 엄마 몸에 있던 귀신은 나가게 되고 일이 끝나자 자두에게 건강히 지내라고 하며 돌아가는 할머니. 그 후 저녁이 되어서야 종친 제사에 다녀온 아버지는 깜짝 놀랐는데 어렸을 적 할머니가 아빠를 개똥이라고 부르며 예뻐해 주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자두의 증조 할머니는 손자 며느리가 걱정돼서 일부러 집에 찾아와서 악기를 내쫓아 주었던 거죠. 자두가 이야기를 마치자 아이들은 벌벌 떨면서 귀신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데 그 순간 바람 한 점 안 부는 교실에서 갑자기 꺼지는 촛불. 아이들은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허겁지겁 학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딸기만 못 나온 건지 모습이 안 보이는데 학교 입구가 아닌 골목에서 나타나는 딸기. 딸기는 도저히 무서워서 학교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발자국을 확인해 보니 처음부터 학교에 들어간 건 3명이었습니다.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진 아이들. 딸기의 모습을 한 귀신은 처음에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한 거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